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맞아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시고 정쾌하시며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간증을 두 번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밖에 못 들으셨다고 다시 처음부터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항상 점쟁이 불러다가 전보고 또 무당 불러다 굿을 하면서 아마 저희 오빠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365일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듣고 보는 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봤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갔지만 믿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노니까 놀러 다녔던 거예요. 그 당시에 휴스턴에서 가스테이션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6개월은 미국에서 6개월은 한국에서 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시면 꼭 떡이랑 가위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절에 가자 이러셔요. 그럼 이제 절에 모시고 가면 여기 부처 앞에 절해라 이러셔요. 그럼 또 부처 앞에 넙죽넙죽 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또 한국 가시면 저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이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앉아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진 않았지만 입으로다가는 그렇게 시인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18살 먹은 사람이 운전으로 마약을 하고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그 가스 펌프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니 부처가 신이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내가 이 부처를 믿어야 돼? 나는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마음으로 믿진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것도 하나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믿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난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딱 뒤로 돌아섰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이 다리가 굳어버려가지고 펴지질 않는 거예요. 일을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어서 집안에 들어왔고 카우치랑 의자를 붙잡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이 구부러진 다리가 펴져야지 일어서죠. 그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어나가서 그 버렸던 성경책을 주워 들고 기어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일어나려고 그냥 이렇게 서보니까 그냥 일어서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뛰어봤다 뭐 다 해봤어. 그래도 다 정상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평상시 살던 대로 그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차사고를 냈어요. 상대방은 죽었고 저하고 같이 탔던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정신을 잃고 깨어나서 보니까 그 유리를 다 뒤집어 썼는데도 저는 피 한 방울도 안 났고 상처 하나도 없이 멀쩡해요. 엑스레이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만 멀쩡한 거예요. 옆에 탔던 사람들은 다 다쳤고 그 사람들은 다 불교인이었어요. 저만 그래도 마음으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갔고 찬양 부르고 누군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고 했잖아요. 이비로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만 멀쩡하게 해 주신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믿은 거예요.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였어요. 그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가고 났는데 이 목이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후유증 같아요. 이 앞뒤로 이렇게 담이 들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헬스테이션에서 저희가 수표를 캐시를 했어요. 그 가게 옆에 미국에서 제일 큰 파이프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표를 가지고 저희 가게로 와서 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했어요. 한 사람이 계속 해야지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배책을 갖고 오는 바람에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게를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 이래요. 근데 그 축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해요. 그래서 그게 뭔데? 무슨 축복인데? 그랬더니 전기비가 없어서 오늘까지 못 냈는데 돈을 꿔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그 전기비가 내져 있었어. 그게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야? 그거는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수요. 하나님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는 거예요. 즉 여기 너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 계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완전히 한물 간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너 모르는 소리야. 너는 교회에서 세뇌 교육 받았어.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내가 앰뷸런스 불러줄 테니까 병원에나 가봐. 그랬더니 아니요, 정말이 하나님 살아계셔.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증거를 대봐. 이랬더니 그래, 내가 보여줄게. 너 오늘 집에 가면 텔레비전 봐. 채널 58번이야. 그거 보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볼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고 나한테 대답해. 안 그러면 나 여기 그냥 앉아 있을 거야. 네가 대답할 때까지. 이러면서 카운터 앞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앉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알았어. 볼 테니까 빨리 가. 이러고서 내쫓아버리고 이제 일을 끝나고 집에 가서 문을 여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얘기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웬 네 이해 못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어디 꼴이나 봐야지. 그리고 테레비를 켰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 펠 로버슨 그 목사님이 손을 이래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해 이러는데 이게 이 손끝이 콱콱 찔리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1대1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비 해야 되고 그 말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야, 바로 너야, 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다려, 나 샤워부터 하고 올게. 그리고 가서 샤워를 하고 30분 후에 테레비 앞에 왔는데 그리고 화면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안 만졌어요. 기다려 이랬지. 그리고 여기는 카우치고 저기가 테레비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는 식구가 아무 없었거든요. 누가 만지질 않았는데 이러고 멈춰 있는 거였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테레비 앞에. 그러고서 나 준비됐어 이랬더니 그때부터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잠시뿐이에요. 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아팠던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뼈 교정했는데도 다녔고 침도 맞고 양약 한약 다 먹었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낫지? 이러고 누워 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이거 이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아유 어디 오래간만에 텔레비나 보자 이러고 또 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의 치유 집회였어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가 나는 무슨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는 무슨 병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들 이야기가 자기들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저것이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실이라면 하나님도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믿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테레비를 보니까 자막이 떠요. 뜨는데 보니까 한 달 보름 후에 그 목사님이 달라스에 오셔가지고 또 다시 집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남 저 달라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정말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기부합이잖아요. 그러고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한 달 보름 후에 몸이 점점 좋아져요. 정말 운전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 아마 한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거를 저 혼자서 운전을 하고 달라스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쳐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이 따뜻해져요. 그러더니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이걸 왜 흔들고 서 있어요? 그 사람 많은 데서 이게 창피하게 이게 흔들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고 힘을 있는 대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팔이 흔들려요. 이거는 힘들면 안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 멈춰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 아픈 사람들 그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이래요. 제가 여기가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손을 갖다 대는데 저기 저 사람 목병 났다 이러면서 저를 가리켜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어렸지만 이 관절이 있었고 또 신경통 때문에 겨울만 되면 몸이 아파요. 이 뼈가. 그리고 날이 흐리고 그러면 정말 장작이를 맞은 것 같이 그렇게 뼈가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가지고 25년이라는 세월을 탈레놀 한 번 먹은 적 없고 에드베이 한 점 먹은 적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손 들었었으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병이 낫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그 가게 수표 때문에 제가 일을 해야 된다고 수표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데 제 백에는 현찰이 가득이든지 아니면 수표 바꾼 그 책이 가득이든지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제가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제가 은행 다니고 백에 돈이 가득한 거를. 그러니까 동생이 총을 하나 주면서 누나 동네 사람이 다 알아. 누나 은행에 다니는 거 그 백에 돈 가득인 거 다 아니까 누가 백 달라고 줘. 그리고 이걸로 돌아서서 갈리어버려. 그래서 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밤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중에 쏴보니까 불빛이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그 총알이 이만해요. 그게 8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동이라 이렇게 잠그고 그렇게 하고 여기 허리에다 차고 긴 이렇게 큰 자켓을 덮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저한테는 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다 행하셨는데도 완전히 하나님한테 못 맡겼던 거예요. 다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선 총을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빠도 있고 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리목룸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쪽 가지 가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들 다 자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고서 또 기도를 또 하는데 또 영어로 총 가져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부엌에 가서 그 총을 여기다 차는 거예요. 그 총을 항상 부엌에다 놨거든요. 여기다 차는 순간 그 총 가져가지 마라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져가지 마지 그러고서 그날만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가게를 가가지고 그 돈들을 다 근거에서 꺼내서 캐시에다 다 집어넣고 막 놨는데 백인 남자하고 여자가 들어와요. 덩치가 이렇게 크고 키도 크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카운터 끝쪽으로 와요. 와가지고 이 카운터 뒤쪽으로다가 약이 있고 샴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끝쪽으로 와가지고 나 저 샴푸 하나만 줘 이래요. 그 이름을 보면 제가 얼른 집어줄 텐데 이름을 안 부르고 저거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저거. 그럼 하나 집어주면 아니 그거 말고 저거. 또 하나 집어보면 아니 그거 말고 저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야 이러고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용 방법 그거를 읽는 척해요. 그러더니 나 있는 데는 여기가 불빛이 조금 흐리니까 너 있는 데서 읽으면 안 될까 이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서 딱 뒤로 물러서는 순간 딱 갖다 대면 저기 가서 캐시부터 열어가지고 돈 다 내놔.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네가 다쳐 이래요. 근데 그 총을 가져오면 항상 이 캐시 레지스터 바로 밑에다 놓고 종이를 덮어놨기 때문에 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상대방은 못 봐요. 그 손님들은. 그렇지만 일일이 들어오면 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주니까 가지고 나가요. 그때가 4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카메라 시스템이 없어서 경찰을 불러도 어떻게 증거를 못 대요. 그래서 경찰을 안 부르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강제로 맞았지만 그 전에 벌써 오빠도 한 번 맞고 또 동생도 한 번 맞고 세 번을 맞았죠. 그런데도 또 저희 어머니가 가스펌프 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무섭고 싫더라고요. 이래다가는 제 명예 못 죽겠다. 식구에 누가 죽든지 아니면 종업원이 죽든지 하겠네. 예,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로서리 세일스맨한테 이제 팔아야 되니까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한 석 달 정도 지났어요. 그날도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왜 그런지 서서 했어요. 제가 다른 날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서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두 남자를 보여주셔요. 환상으로. 근데 키가 적어요. 그리고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고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이 그레이 그 줄무늬 양복을 입고 크림 컬러 셔츠를 입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을 보여주셨고 또 다섯 가지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게 얼마에 팔 거냐, 한 달 매상은 얼마냐, 한 달 수표는 얼마나 캐시하냐, 또 한 달에는 얼마냐, 어디 빚진 데 없냐, 이렇게 딱 다섯 가지 질문. 그리고 또 구린 색깔 종이를 이렇게 카운터에다 이렇게 세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이 가게를 현찰받고 판다고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 40년 전에는 이 미국 달러가 전부 구린 색깔이었어요. 지금은 보라색도 있고 뭐 옐로우 색깔도 끼워져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전부 구린 색깔이거든요. 그걸 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멍하니 이러고 그냥 한 30분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돌벨이 울려요. 띵동 그러고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 30분 전에 보여주셨던 그 두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뒤로 벌렁 또 그 사람들도 뒤로 벌렁 그러고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칼이나 총이나 아무 무기도 안 가져왔는데 내가 왜 우리를 보는 순간 그렇게 넘어져 자빠지냐고 왜 우리까지 자빠지게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요 뭐 도와줄까 그랬더니 우리 너네 가게 현찰 주고 살 거야 그러면서 그 다섯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럼 이거 언제 클로징 할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고 손가락 세 개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는 차 타고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오빠가 가게에 와서 제가 오빠 우리 가게 3일 후에 현찰 받고 팔어. 그랬더니 올케가, 그때는 우리 올케가 천주교인이었거든요. 이제 저희 집으로 왔으니까 불교 신자가 됐지만 그러더라고요. 손뼉을 치면서 아가씨 나는 그 돈을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느냐 난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믿게 해줄게요. 믿어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그 두 남자가 캐시를 가져와서 이제 수표 받고 열쇠 주고 가게를 넘겨주고 은행에 가서 그걸 다 바꿔가지고 우리 올케 손에다 저어주면서 이제부터 믿으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한국에 갔고 그 오빠 아들하고 딸이 있거든요. 그 두 애를 저하고 같이 예수님 영적 기도를 해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또 사위가 아주 철저한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교회를 안 가는 날에 손목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잘 믿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희 두 아이들 보셨죠? 그 아이들을 저는 하나같이 하나님한테 소원해서 받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4시 반에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려서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를 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애들을 주셨어요. 이 애들이 금방 났을 때는 눈을 떴지만 사물을 이렇게 보지를 못하나요. 그리고 귀가 열렸어도 이게 뭔지 듣기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때에 저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영화라든가 모세, 엘리야, 다니엘 같은 그런 성경적인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사물을 보게 됐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귀가 열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씨를 아래는 제가 성경 읽게 했고 또 기도시키고, 그러니까 기도시키고 성경 읽는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어요. 제가 일을 갈 때는 그 분량을 정해줘요.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 그리고 일을 갔다 와서는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량대로의 이야기를 하면 읽은 거예요. 근데 뭐 성경 그 전체 비디오 내용, 그러니까 암과 이브라든가 뭐 노아 홍수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성경 그 비디오 봤던 그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라요. 안 읽은 거예요. 그때는 같이 앉아서 쓰는 거예요. 써요. 같이 세 명이 앉아서 그렇게 아이들을 기도시키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거를 철저하게 시켰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F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공부해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시킨 거는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그것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둘 다 대통령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야 너네 공부 잘하니까 약사나 해라. 엄마가 볼 때는 약사가 제일 좋아.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나오고 굉장히 세프티한 데서 월급도 괜찮고 그랬더니 네 엄마 이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걔들이 이 약사를 할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야 될 때 엄마 여기 좀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봐 뭔데 이랬는데 앉지를 않으면 이 애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생각에는 엄마가 듣지를 않는 걸로다 생각을 하나 봐요. 앉으래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그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종 될 거지 약사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망치를 한 대 여기를 맞은 것 같이 멍해지더라고요. 엄마 너네는 하나님 종 될 거지 약사가 아니야. 그래 맞아. 그리고 두 번 다시 약사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고3
고등학교 졸업을 맡으려면 얼마가 안 남았는데 또 앉으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무슨 말을 할 거냐고 그랬더니 엄마 우리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우리 아프리카로 선교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니네가 무슨 선교를 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선교를 가는 거야, 이런 애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선교를 가는 거지, 니네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선교요, 안 돼, 공부부터 하고 그리고 가. 그러고선 신문 보니까 뉴올린스 그 침례 신학대학이 크게 프롬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그 신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을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 여기 앉아있는 거는 시간이고 동비야,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이제 그만 공부하고 선교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 가르치든 말든 졸업이나 하고 가. 니네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21살인데 얼마든지 앞으로 성교 갈 수 있고 어느 나라든지 니네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 근데 공부는 그 시기가 지나면 못해. 그랬더니 엄마 오늘 벌써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면 우리 가게 해줘요. 알았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자. 그러고선 셋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저는 1년이 가도록 꿈을 한 번 꾸면 많이 꿔요. 그렇게 꿈을 안 꾸는데 그날은 이제 3일째 되는 날 기도하고 3일째 되는 날 꿈을 꿨는데 제가 밖에를 나갔는데 이렇게 하얀 페인트를 해가지고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farm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장.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 거북이서부터 기린까지 그 저기 울타리를 막 튀어넘어서 제가 가는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른쪽에 막대기를 들었고 왼쪽에는 목동이라고 하면서 누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렇게 같이 그 동물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래서 샤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샤니 엄마가 이런 걸 꿨는데 네 생각에 이게 뭐 같으냐 했더니 댄변에 하는 말이 엄마 그거 성교가는 꿈이잖아. 그 모든 족속은 아니 모든 동물은 모든 족속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해석이.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또 개브리한테 엄마가 혹시 이러면 너도 이렇게 대답해 이랬까 봐 얘한테 너 잠깐만 기다려 이러고선 빨리 큰애한테 개브리한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개브리야 엄마가 이러고 이런 꿈을 꿨는데 내 생각에 이거 뭐 같으냐 그랬더니 얘도 하는 말이 엄마 그거는 성교가는 꿈이지 그 모든 동물들은 오만 가지 족속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성교 가야 돼. 왜냐면 엄마가 막대기 들고 같이 몰고 간다고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알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 이게 니네들 생각에 엄마도 성교 가야 되는 거면 엄마도 갈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응대로 생각하고 니네를 보내줄게. 이래서 얘네들이 1년을 생각을 하고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13나라를 얘네들이 선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13살 땐가부터 해외로 이렇게 이제 선교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애들이 한번 나가면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허다못해 동생네 집에 가서 스펜나이를 해도 제가 잠을 못 자요. 무섭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불 켜놓고 이러고 앉아서 있으면서 좋은 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1년 간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애들이 이제 1년을 생각을 하고 선교를 가는데 이 애들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어도 하나님 손에서 죽을 거고 살아도 하나님 손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두 손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애들 꼭 해주고 보냈어요. 그날부터 그날 밤부터 불 다 끄고 무섭지도 않고 정말 아이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애들이 저한테 있다는 것 그 인식조차도 안 나요. 그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잘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렇게 선교를 가고 이러니까 저도 선교 갈 마음을 항상 평생 선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잔스크릭에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중보팀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성교 안 가? 왜 안 가요? 저도 성교 갈 마음을 태까지 못 갔는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 갔는데 그랬더니 성교 가려면 발 마사지가 최고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발 마사지나 받아 이래요. 그래서 성교 갈 때 가서 발 마사지 해주라고. 근데 그 발 마사지를 어디서 해요? 그때 나 따라와 내가 가르쳐줄게 나도 거기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을 따라서 막 온 게 이 교회였어요. 밤에 왔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사인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안식교인지도 모르고 저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임성수 장로님이 그 주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시면서 간 거 그거를 주시면서 지사님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계시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틀 그 보니까 그게 여자와 아니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 이래요. 그 제목이 그래서 이게 뭐야? 아 완전 이단이네. 그런 마음을 먹고 어쨌든 2단이든 3단이든 한번 드러나보자. 왜냐면 제가 개신교회 28년을 다녔거든요. 침례교, 장로교, 성별교, 순복음교 다 다녀봤어요.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공부, 성격 공부할 때 한다 이럴 때 안 빠지고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제 간에는 그 목사님들이랑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계시록에 대해서는 들어본 기억이 안 나요. 언젠가 가게에서 테이프 있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 들을 때는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계시록 말씀이 그렇게도 듣고 싶고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좀 배울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지가 한 28년 정도 됐어요. 그 당시였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 충만의 목사님이 그 강해를 하시는 것 좀 듣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마침 장로님이 그걸 주면서 광고지를 주시면서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증거하시니까 가서 들으라고. 제가 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그렇게 그 제목은 완전히 이단이지만 한번 가서 들어보겠다 그러고서 맨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성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와 이 개신교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의 전율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막 멍하니 이렇게 그냥 집중해서 들었어요. 오이를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제부터 여기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먹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집회가 다 끝나고 갈 때 목사님이 명함을 주시면서 전화를 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목사님 가신 뒤에 제가 이메일을 넣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답장이 금방 온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보내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그 책을 창세기 다니엘서 계시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많은 CD 이런 거를 보내주셨어요. 한 박스. 그래서 그거를 펴놓고 또 그 이어폰을 끼고 그 목사님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제가 하루에 8, 9시간을 6개월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창세기도 또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그 전부터 저는 이 인터코베를 나갔어요. 그 인터코베 뭐냐면은 선교 단체예요. 이런 무슨 교파가 아니고 그냥 뭐 어느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서 선교하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때 다니고 있었고 거기를 가면 그 선교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식교로 간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선교교회가 이제 이렇게 반위로 갈라진 걸 알고 지사님은 어디로 가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녀요. 아주 길게 그걸 딱 이야기하면 지사님 거기 2단이야 빨리 나와
그러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 그게 이단이에요? 그럼 다 이단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 아, 집사님 애들은 저렇게 해외에다가 하나님 응? 종되려고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집사님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돼. 빨리 나와.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이 알고 계신 대로 그 안식교가 이단이라 그러면 그 이단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아직 그 이단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막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 드러내와가지고 김대성 목사님한테 막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김대성 목사님한테. 그럼 또 그 목사님이 다 그거를 다 answer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들으면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잖아요. 이게 이렇다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이거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따지면 또 그거에 대한 거를 또 다 해가지고 답을 또 다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김대성 목사님 시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뺏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인터컵에서 들었다 하면 무조건 김대성 목사님한테 치는 거예요. 막 물어보고 따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정말 김대성 목사님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이세요. 정말 그 목사님 저는 존경해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가르치시는 그 말씀 정말 행복인 줄 알고 들으세요. 공부하세요. 정말 저는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정말 제가 그 남은 자손이잖아요. 거기 그 서열에 섰다고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렇게 저 인내심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안식교에 안 있었을 거예요. 딴 데로 갔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끝까지 그렇게 다 설명해 주시고 재료들 다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이 서열에 쓴 거예요. 남은 자손에. 그래서 정말 김대성 목사님께 감사도 드리고요. 지금도 현재 그렇게 인터컵에 나가요. 나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단이다 하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내보내고 저 김대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러이러한 재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그 어프룹된 거 그런 거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목사님 보내주셔요. 그리고 또 변화 같은 그런 책 그런 거 보내주시고 또 다른 뭐 지구 종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안식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막 핍박하고 막 이랬던 분들한테 특히 그리고 목사님들 좀 이렇게 응급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핍박이 더 많이 와요. 저한테. 그래도 계속 그걸 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 우리 김상철 장로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김상철 장로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또 그 목사 저희 장로님이 같이 이제 이렇게 가셔가지고 안식교회는 얘기 아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받고 이래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하자 이래고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배우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셔요 지금.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또 그분한테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렇게 개신교에서 왔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뵐 때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 존경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상냥해가지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이런데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그만할까요? 이것으로 그냥 간증을 마치고요.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